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주목받는 문희상 해법,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문희상안을 지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다는 게이 이상한 일입니다. 당장 국회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징용 문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최소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문희상 안은 아베 안보다 못한 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제발 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청와대 사령탑 아니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찰이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가 공천을 받자마자 표적 수사에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 청와대 내부 비선 백운호 팀에 대해서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인지한 수사냐 아니면 권력에 의해 기획된 표적 수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양진영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상황에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라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 제도와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력모개식 교육은 바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 없이 땜질식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 이전에 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교육을 목표로 대학 입시에만 맞추고 있는지, 교육 제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출산율 0.88명의 충격, 무관심이 낳은 재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분기 서울 0.69명, 부산 0.78명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 국회 손 놓고 있다. 국민들은 체념 분위기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출산 정책 직접 챙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판단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산 이전에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단시간 저임금 선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 역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설령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육아,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후과 상상하라며 사드 보복 상기시키는 중국의 급박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급박 이전에 미국이 한국을 급박해 사드를 배치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압을 받아들인 박근혜 정권 말기 황교안을 비롯한 국방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큰 책임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항구적 배치를 당연시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를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급박 당하는 것은 미국의 급박을 막아내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업발 변화와 세대교체 바람, 사회 전반 혁신 개혁 대기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그룹이
28일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는 세대교체 인사를 실시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젊은 피 운운하면서 3, 4세 기업 성계를 당연시하려 합니다. 한국 재벌은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국가와 국민의 자산입니다. 이를 소수의 족벌 뒤 향유하고 이를 대물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시키고 재벌 대기업을 사유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관련 삼경신문은 정쟁엔 치열, 경제는 대충, 이런 국회 더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선거제 공수처 놓고 극한 대치, 경제활성화법 뒷전, 여야 합의하고도 상임위만 가동, 제동, 변질, 보류돼, 예산안 또 밀실, 졸속, 심의, 정치판 확 물갈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작 비례대표 28명 늘리는 선거법의 양진영이 달라붙어 사활을 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공수처 권력은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법을 기업활성화법을 위한 규제 완화 노동법 계약이라면 그것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자본활성화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 관련 삼경신문은 인권, 걸린 존중, 정상국가 갈 길만 중국, 미국 경고가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의 서명, 중국 정부는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인권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까지 제정해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정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미국이 중국 인권을 거론한다면 중국 역시 미국 내 인권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규범에 기초해야 하고 특정한 국가 간의 문제라기보단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엔이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끝모를 경기 침체, 언제까지 외부 탓, 남 탓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노동과 환경, 공정거래, 기업 경영 등 전방위로 강화된 기업 규제는 투자, 생산, 고용을 줄이고 소비 부진이 이어져 결국엔 경기 침체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10년 내 최저 성장률 대반전 이룰 방도는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대내적 요인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어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는 논리인데요. 규제가 아니라 수출과 소비의 문제 때문입니다. 수출은 대적 요인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소비, 즉 내수시장은 분배 불평등, 최저임금 인상 제약 등 저소득층의 소득저하, 노분화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주장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행시키는, 역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집값 폭등 8년간 공급 틀어막은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계속 공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문제가 아니죠. 투기 문제입니다. 집을 거주나 정주 개념이 아니라 투기 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투기판을 만들어 놓고 투기를 억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도박을 범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금융자본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고 투기하는 한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20대 우울증 환자 4년 새 2배로 늘어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 좌절 대신 희망, 부정 대신 긍정, 체념 대신 용기를 갖고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20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고용, 임금, 주택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대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꿔나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